자, 이제 가전 데이터까지 성공을 하셨고요. 가전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아셔야 되는데, 동작이나 이런 걸 자바스크립트 전부 다 만들기 좀 그러니까 jQuery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util에서 썼던 객체를 선택한다든지 이벤트 처리해서 리스트 만든다든지 이렇게 전부 다 jQuery로 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jQuery를 꼭 쓰시고, 이게 이제 동작의 표준화.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디자인의 표준화를 위해서 부트스랩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 데이터 교체를 해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게 JSP인데, 이걸 태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얘가 지금 JSP를 이제 그 포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JSP 쪽에서는 이렇게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퀄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냥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부터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 사이처럼 그냥 자바 처리, 우리가 자바 배운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K라고 있어요. Expression Language라고 해서 달러 주문하고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서버 객체에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서버 객체에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서버 객체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리퀘스트, 아시겠죠? 리퀘스트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JSTL이라고 있는데, 얘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에서 JSP를 태그로 만들어서 자바의 반복문, 뭐, 그 다음에 if문, 뭐,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 그 날짜 형태, 뭐, 날짜 데이터 타입이면 날짜 형태, 아니면은, 뭐, 이런 걸 국제화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콤마, 천 단위 콤마, 그 원표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태그로 만들어 쓸수 있으시고요. 자,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여기 리퀘스트라는 서버 객체 리퀘스트에 담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HTML을 이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자, HTML부터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태그로 그냥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요. 테이블에는 이제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 그 리스트 할 때는 앞에 제목을 표시해야 되겠죠. 제목판을 표시하는 부분을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한 줄을 tr 태그로 만드시는데, slash tr, 그 이게 제목입니다 라고 했을 때 html5에서는, 제목입니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html5에서는 이제 theader입니다 라는 태그를 한개더 만들어 놨어요. 의미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구분이 애매하면 tbody로 전부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tHead나 tbody 같은 거를 태그를 안 집어넣으시면 다 tbody로 묶어놓습니다. tbody로 묶어서 거기가 이제 데이터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HTML5에서 추가된 태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상 브라우저에서 테이블 만들고 tr 만들면 그 테이블 안에 t-head가 있고 t-head 안에 tr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구조를 만들 때 저희가 tr만 썼다 그래도 구조가, 그럼 tr만 썼다 그러면은 테이블 밑에 tbody 밑에 tr 이렇게 들어간다.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안에다가 th 제목이니까 th 태그를 이용해서 슬래시 th 태그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번호 출력할 거고, 번호, 제목, 내용, 내용은 아니고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개만 출력을 합니다. 번호, 제목, 그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에 작성일, 그 다음에 조회수, 이렇게 해서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부담도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실제로 찍어야 되는데, 찍을 때 사용하는 게 달러, T-body,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있는 부분을 T-body라고 얘기합니다. T-body, T-body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여기가 이제 그 데이터가 반복이 되는 부분이죠. 요 T-body 안에서, T-body 안에서,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한 개만 일단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T-body 안에다 썼고요. 저희가 이제 TD, TD라고 쓰시고요. TD 태그인데, 안드레입니다. TD 태그. 데이터가 있는 그 테이블 데이터 이런 뜻이죠. 번호니까 EL 태그를 이용해서 달러 추가를 알고 부여점 뭐 번호니까 넘버라고 쓸게요. 현재는 부여객체가 선언이 돼 있지 않아요. 선언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리스트만 있죠. EL 객체로 쓰는 달러에서 쓸 때는 요 리스트만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부여를 써놨어요. 부여를 써놨는데 이 부여는 나중에 반복문 처리하면서 한 개를 꺼내서 부여객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라고 그냥 쓸게요. 쓰시고 다섯 개니까 다섯 개 복사부처럼 해주시고요. 제목이니까 타이틀, 작성자는 라이터, 작성일은 라이트 데이트. 자바는 대선 문자 구별을 합니다. 오라클은 대선 문자 구별을 하지 않는데 컬럼 이름 이런 게 대선 문자 구별이 안 돼요. 자바는 변수 이름 대선 문자 구별을 합니다. 아시겠죠? 구별을 하시니까 이제 대선 문자 구별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트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십니다. 현재 이제 그 부여객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요. 그 이런데 이제 그 invalid location 태그 뭐 태그 같은 거 td 태그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지금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태그가 있을 것 같은데 td 테이블 구조상 테이블 밑에 T-body 밑에 한 줄이 있어야 되는데, TR이 빠졌네요. 그죠? TR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TR. 구조상 틀렸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slash TR. 써주고, TD를 이렇게 대피로 집어넣어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반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반복되는 부분, 시작 부분이고요. 시작 부분. 여기가 시작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TR, 슬래시 TR이 끝나는 부분이죠. 끝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 처리해야 됩니다. 예. 됐죠? 있는 데이터만 반복 처리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글번호를 여기서 꺼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TD에다가 클래스. 이제 반복 처리하면 넘버가 많이 생기겠죠. 클래스 이거로 넘버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TR이 마우스가 되면 한 줄이 전부 다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도 클래스 이거로 쓰시고 데이터 로 이게 데이터 줄입니다. 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일단은 T 제목에 해당되는 건 T 헤드 태그에다가 집어넣어서 TH 태그를 함께 이제 집어넣고요. 그 저희가 이런 T 헤드나 T 바디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럼 통째로 다 T 바디 안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T 바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반복문에 의해서 데이터를 쭉 찍어야 되는데 JSP의 반복문을 JSTL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겠죠. JSTL에 대한 태그를 등록을 해놔야 돼요. 얘를 태그를 쓸 수 있도록.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서 쓸 때는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여기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쓰셔가지고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하셔야 되고 프리픽스가 꺽쇠 표시 다음에 C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앞에 부분에 접속되는 것은 땡땡이라고 쓰고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태그 자체가. 그때 이 앞에다 뭘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하는데 네임스페이스 안에 메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메소드들 중에서 어떤 걸 쓸 건지 쓸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태그와 메소드가 같은 이름이 같은 이런 메소드 이름과 태그 이름은 같은 그 요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메소드 이름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그 데이터 반복하는 거 안에다가 이렇게 폼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프리픽스, 이게 이제 메소드 이름, 얘가 전달되는 값,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 되시겠죠? 그리고 이 전체, 이 태그 안에 있는 게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 전달되는 값에 따라서 이제 반복문을 돌리는 거죠. 그 요거 자바 안에는 이제 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폼이 들어와서 얘들 전부 다 찍고 이 태그와 여기에 있는 걸 바꿔치기를 해서 문자열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문자열로 만든 HTML 부분을 리턴을 줘요. 리턴하는 메소드가 처리되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것을 쓰고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자바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자바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스에 이제 이렇게 그 리스트를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그 요 리스트라고 쓸 수 있는 거는 요게 지금 EL 객체를 쓴 건데요. 서버 객체에 저장을 해놔야 요 있죠. 리퀘스트가 서버 객체입니다. 서버 객체 리퀘스트에 담아놓으면 얘를 꺼내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자,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걸 꺼내시면, 이게 이렇게 꺼내시면 되는데, 이때 쌍따옴표와 달러 사이에 요거 블랭크 뜨시면 안 돼요. 여기도 블랭크 뜨시면 안 되고요. 이런 데는 블랭크 뜨셔도 돼요. 이런 거는 블랭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이 없으신데, 쌍따옴표 사이에 블랭크가 떨어지면 그게 적당한 데이터로 인식하지 않아요. 다른 데이터로 변경이 돼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기 이제 그 뭔가 데이터 스페이스바 뛰면은 공백으로 되잖아요. 그 문자열처럼 인식이 돼서 처리가 나중에 오류가 납니다.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죠. 변수 한 개가 필요해요. VAR, 이게 밸리어블입니다. 그래서 VO 객체에 담아서 다시 계속 여기다 이렇게 달러에서 데이터를 쭉 하는 걸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TR은 이렇게 TR에다가는 클래스 데이터 로그라고 붙였고, 넘버 부분에는 클래스 넘버라고 붙여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JSP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CSS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나온 걸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쁘게 꾸미셔야 되겠죠. CSS를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 좀 하시고 하신 분들은 CSS를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CSS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CSS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템플릿처럼 복사 붙여넣기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아싸리 템플릿을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툴처럼 만들어서 제공했긴 하는데, 저희는 부트스트랩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 맨 위에다가 HTML 태그 있는 부분에 맨 위에다가 여기 보시면 그 슬래시 헤드 사이에 여기다가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라이브를 등록을 해둡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W3SQL 가겠습니다. SQL 가시고 run 부트스트랩 가시고 run 부트스트랩, 그 부트스트랩 3로 하겠습니다. 그 부트스트랩 3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트스트랩 3를 사용하고 있고요. 속도가 좀 빠르고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낮은 버전은 여기 익스플로러, 트랜스플러와 9 버전과 그 밑에 있는 거는 not supported,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거는 이제 부트스트랩 4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트스트랩 3를 그냥 쓰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브라우저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트라이 유어 셀프라는 게 나오시는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메타, 링크, 스크립트 요 네 줄을 복사합니다. 그 메타는 뷰포트입니다. 뷰포트 메타,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대로 돌아오셔서 컨트롤 V 해가지고 해두십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CDN 방식으로 그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이거 이제 CDN 방식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고요. 요거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제공을 해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부트스트랩의 사이트에 가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그 CDN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그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테이블 HTML 바디 태그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div.
그 다음에 슬래시 드라이브는 지우세요. 그리고 이제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다가 꺽쇠 표시에 슬래시 쓰시면 DIV가 뭐 자동 완성되죠. 쌍으로 되어야 되는 건 이렇게 자동 완성입니다. 그 테이블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DIV 슬래시 DIV 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바디 바로 밑에 DIV 태그 DIV 태그에다가 부트스트랩은 전부 다 클래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이고로 컨테이너라고 써줍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위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왼쪽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서 보이시는데 이제 FOP를 눌러서 해보시면 약간 떨어뜨려져요. 글자 크기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되시겠죠? 떨어뜨려주고요. 자, 그 다음 테이블에다가 클래스 테이블을 안 붙였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로 안 보이는 거고요. 테이블에다가 클래스 입고로 성값을 찍고 테이블이라고 써주세요.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되시겠죠? 지금 마우스 갖다 대도 이제 색깔도 안 변하고 이제 클릭도 안 돼요. 현재는 클릭도 안 되는데 클릭을 또 만들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글쓰기 버튼에다가 지금 CSS 부분만 만들고 있어요. 동작은 아직 안 해요. 앵커 태그는 동작을 해요. 앵커 태그는 앵커 태그니까. 자, 얘도 클래스 이꼬르 버튼입니다. btn 한칸 띄고 btn 다시 디폴트 그냥 btn만 써놓으면은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버튼인데 약간 이상한 버튼이 되더라고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버튼이 되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버튼처럼 동작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css 부분을 이제 원하는거 해드렸다. 자, CSS 중에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한 가지 더 이 글의 한 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예, 화살표가 손가락으로 변해야 되고요. 손가락으로 변해야 되고 색상, 백그라운드 색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선택할 수 있고 클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그 H호버인데 TR 태그예요. TR 태그. 여기 TR 태그인데 TR 전체 TR을 쓰면 얘도 되고 요것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부분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뭘 만들어 놨냐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데이터로 선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되시겠죠? 클래스는 점 다음에 데이터로 쓰시면 됩니다. 자, CSS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헤드에다가 설정은 이제 슬래시 헤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타일 만들어 주시고요. 스타일 CSS 자동 완성되니까 그냥 치시고요. 점 데이터 로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땡땡 호버 H 호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손가락 표시는 커서 그 이 정도 남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포인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해주시고요. 샵 약간 밝은 걸로 써주세요. 저는 이제 그 E 다음에 F까지 쓸 수 있는데 E 쓰시면 그 F가 흰색이에요. 그 아주 흰색이고 E는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회색입니다. 회색 색깔 숫자를 전부 다 똑같이 쓰시면 그 0부터 FFF까지 쓸 수 있는데 숫자를 똑같이 쓰시면 회색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숫자가 낮을수록 진한 회색, 숫자가 높을수록 그 밝은 회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2이니까 밝은 회색을 만들었어요. 이거 쓰신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 하시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클릭은 안 돼요. 클릭은 아직 안 되고 글쓰기는 클릭이 되고요. 클릭이 되는데 페이지를 안 만들었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클릭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이 되도록 만드는데 이때 필요한 게 jQuery와 자바스크립트죠. 되시겠죠? 이때 필요한 게 jQuery와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야 된다. 여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jQuery.js 됐죠? jQuery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립트 만들게요. 스크립트 동작을 하기 위한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고요. 자바스크립트고요. 저희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이 밑에 도큐멘트가 아래 도큐멘트가 다
다 로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처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까지는 만들었는데 현재 이제 동작을 안 하니까 클릭을 해봐야 이동하지 않습니다. 동작을 안 하니까 동작을 하도록 시킬 텐데 지금 HTML 코드는 밑에가 있어요. 밑에.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위에가 있어요. 위에. 그러다 보니까 객체 선택이 되는데요. 선택에, 바로 선택하시면 객체 선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로딩이 되면 아래 이제 도큐멘트. 도큐멘트인데 문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문서. 문서라고 쓰면 좀 없어 보여서. 도큐멘트가 다 로딩이 되면 실행되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실행되는 이제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jQuery에서 사용하시는 게 jQuery에서 사용하시는 게 그냥 달러 가려고 할까 사이에서 그 처리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쓸 때는 이제 달러 가르고 중괄호 쓰시면은 자바가 돼버려 가지고 그 오류가 납니다. 중괄호 이런 것들은 주석에다가 못 쓰시고요. 그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거 쓸 수 있어요. 달러 가르고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 이 안에 처리문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예, jQuery 그 함수에서 온로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바디 부분이 이제 로딩이 다 되면 실행을 하자라고 처리를 해줘요. 되시겠죠? 이 안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문을 만들 때 이렇게 그냥 딸랑 처리문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펑션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펑션을 이제 가르고 가르 닫고 중괄 열고 그다음에 처리문 이렇게 가르고 뭐 가르 닫고 쓰시고 중괄 열고 처리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문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자, 이게 지금 달러가 함수예요. 이게 이제 이게 함수. 네, 직접 짜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다 달러 쓰세요. 가로고 쓰세요. 펑션이라고 쓰세요. 펑션이라고 쓰세요. 색깔이 바뀌었죠?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단어가 틀리면 색상이 그냥 그 뭐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올 텐데 가로 걸어 닫고 그 다음에 그 중괄 열고 여기다 처리문을 쓰세요. 엔터 치고 요 사이에다가 처리문을 써가지고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쓰시면 되고요. 요 자체가 스크립트인데 이 달러가 함수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 변수 이름이나 그 함수 이름을 쓸 때 맨 앞에 언더바나 달러를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jQuery에서 jQuery 대신에 달러를 써요. 요게 이제 달러로 쓰는 것은 원래는 이제 요거랑 같은 게 jQuery 이렇게 jQuery입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펑션 써가지고 사용한 거와 동일하세요. 이렇게 달러를 쓰시면 jQuery라는 것을 호출해서 이쪽에 다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펑션이 그 함수를 만든 달러 함수 사이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파라미터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달이 돼서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는 순간 이제 그 jQuery에서 익명 함수죠. 이름이 없어요. 익명 함수를 전달해서 저장해 놨다가 그 로딩이 다 되면 놨다가 그 도큐멘트가 로딩이 다 되면 처리를 해준다. 호출을 해서 처리해주는 거예요. 호출해서 처리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밑에 있는 그 도큐멘트가 밑에 있는데 HTML 코드 부분이 밑에 있어요. 바디에 있는 태그들이 전부 다 밑에 있죠.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찾아낼 수 있는데 저희가 뭐 그 셀이라는 뭐 셀 아이디 셀 클래스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제 그 셀렉트에서 만드는 걸 썼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jQuery 그 W3SQL 수의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말고 jQuery 보세요. jQuery 자바스크립트 밑에 jQuery. jQuery가 있는데요. jQuery에 보시면 그 저희가 셀렉터 이게 얘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가 있어요. 레퍼런스에 보면 셀렉터스 있고요. 그 모든 걸 쓸 때는 달러 별표, 클래스를 아이디를 선택할 때는 달러 샵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클래스를 쓸 때는 달러 그 다음에 쌍둥이 찍고 점 그 다음에 아이디를 쓰면은 선택이 된다. 그냥 쓰면 태그가 선택이 된다. 그 우리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 있어요. 맨 앞에 뭐가 있지에 따라서 샵이 있으면 get element by id 이 부분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맨 앞에 샵이 있으면 get element by id, 점 있으면 get elements by tag, 아, class name 됐죠?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get elements by tag, tag name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 걸 만들 수 있어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아시겠죠? 이거 가려고 가려고 가려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넘어온다. 펑션이 넘어오면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그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넘어오면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선택된 거를 쓸 때는 이거 쌍따옴표 안 찍고 디스라고 쓰면 돼요. 디스 라고 쓰시면 이제 이런 게 처리가 됩니다. 어?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저희가 쉘이라는 것을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쉘이라고 해서 함수 만들었죠? 만들어서 객체가 선택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클릭을 하면 얘가 지금 데이터 로우 한 줄을 데이터 로우를 클릭을 하면 데이터 로우를 선택해야 돼요. 자, 데이터 로우를 한 줄을 선택합시다. 아, 데이터 한 줄 선택하기 달러 쓰시고요. 선택하기와 이벤트, 이벤트 처리, 클릭 이벤트 하시면 되겠죠. 가려고 쌍따옴표 찍고요. 점 클래스니까 점 쓰시고요. 데이터 로우 이렇게 쓰시고요. 클릭 이벤트니까 점 클릭 쓰시고요. 동작을 시켜야 되죠. 동작 클릭. 동작에 해당되는 게 펑션입니다. 펑크션, 펑크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동작 처리하는 것을 여기다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세요. 클릭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와, 함수네 맞죠? 함수에다가 펑션을 넘겨요. 얘를 저장해놨다가 클릭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처리를 해준다.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을 어디다 저장해놓는 게 제일 빠를까요? 원클릭이라는 거 찾아가지고 속성으로 저장해놓으면 되게 좋겠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얘가 클래스예요. 그러면 한 군데 저장할까요? 여러 군데 저장할까요? 여러 군데. 선택되기 오브젝트면 반복문 처리해서 여러 군데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냥 알러 쓸게요. 알러. 알러 쓰시고. 알러 쓰시고. 클릭한 것을, 클릭한 것은 쌍따옴표 찍지 않고 그냥 디스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디스보다는 달러 가로 열고 뭐 디스. 선택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디스. 현재 클릭한 거, 클릭한 것을 이제 디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한번 그냥 알롯에 의해서 출력하자. 뭐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자, 클릭해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보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입니다. 요 오브젝트예요. 이 태그가 TR 태그죠. TR 태그. TR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TR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있다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알롯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디스를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디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요게 요거 요거예요. 한 줄 한 줄이 이제 TR 태그입니다. TR 태그를 객체로 잡아낸 거고요. 그 안에 요 글번호를 잡아내야 돼요. 글번호를 찾아서 쓰기 위해서 달러 디스라는 걸 찾았고요. 그 안에 요 글번호를 찾기 위해서 클래스를 붙여놨어요. 그냥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넘버라고 붙여놨어요. 됐죠? 클래스를 선택할 때는 점, 아이디를 선택할 때는 샵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니까 여기다가 글번호를 이제 var 넘버 입고로 달러 가로 열고 디스. 이게 디스가 현재 클릭을 한 tr 태그입니다. tr 태그 안에서 찾습니다. find 찾습니다.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요. 그 아이디니까 점 넘버, 넘버를 찾아주세요. 그 jQuery에 해당되는 셀렉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저희가
이 더블 3스 코스에서 이제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제 찾아보셔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찾아서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jquery.com에 가보시면, jquery.com에 가시면, 서치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find가 뭐지? find. 해서 select 또는 element. 요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select. 이렇게 해서 쓰시면, 그 뭐뭐 안에서 저희가 find 어떤 객체라는 게 선택했는데 그 find를 써가지고 그 객체라는 게더 선택해낼 수가 있어요. find의 설명과 쓰는 요령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jQuery 도큐멘트는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 해가지고 그 넘버를 쓰시고요. 거기 있는 글자를 가져와야 돼요. txt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쓴다. 예. 자, 한 개씩 설명해드리면, 이제, 달러, 디스라고 쓴 거는, 그, 이벤트가 일어난 자신을 의미해요. 자신을 의미한다. 그, 이벤트이거나, 아니면 이제, 포문 돌렸을 때, 이제, 한 개에 해당되는 것을, 뭐, 디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자기 이벤트가 일어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이런 얘기고요. 이벤트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그, 현재 처리되고 있는 객체를 의미하세요. 그걸 이제 this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점 다음에 find 쓴 거는 이 객체 안에서 찾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or를 이제 여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점 앞에 있는 객체에서, 점 앞에 객체에서 찾아보는 거죠. 앞에 객체에서 객체 안에서 찾아라 이런 얘기야.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선택한 걸 찾아라. 셀렉터니까 선택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점 넘버니까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클래스 넘버를 찾자 되셨나요? 찾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번역하면 금방 쉽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점 텍스트는 글자를 가져오세요. 텍스트, text, 가르고 가르닫고 이러면 이제 그 얘네들은 이제 글자 가져오기 그 사이에는 태그 사이에 선택된 객체 여기서는 태그를 의미하고요. 태그 사이에 이제 문자를 가져온다. 태그는 가져오지 않고요. 글자만 가져와요. 글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렇게 쓰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점 다음에 텍스트를 이렇게 쓸 때, 텍스트인데요. txt. 텍스트인데,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객체 태그 사이에 문자를 세팅한다가 돼요. 문자를, 세팅한다. 그러니까 값을 넣는 게, 그, 데이터가 있으면 값을 넣는 게 되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그 값을 가져오는 게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값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넣을 거냐를 결정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해보면, 현재 클릭한 거를 먼저 찾고, 그 안에 넘버 태그를 찾아요. 넘버 태그를 찾아서, 이쪽에 이제 넘버 태그에 해당되는 요거를 찾는 거죠. 요 안에는 글자를 가져와요. 가져오면은 글번호가 되시죠. 아시겠죠? 글번호가 되는데, 그러면 요 사이에 블랭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공백 문자도 문자로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블랭크 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와서 쓸 때는 블랭크 공백 문자라든지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만약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파스 아이엔티를 이용해서 다 떨궈버리고 숫자만 가져올 수 있어요. 파스 아이엔티라는 이제 함수를 한번더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글번호를 가져와요. 얘를 뒤에다 붙이는 거죠. 그 로케이션 이동하자. 로케이션 이동해 봅시다. 이꼬르 쌍따옴표 찍고 뭐 view.jsp로 이동합시다. 물음표 넘버 이꼬르 예, 어우 진동 엄청 크네요. 이동 꼬르 플러스 이제 넘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넘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핸드폰이 좋을수록 진동도 크죠. 주머니에 애용해 주시고 무음에 애용해 주세요.
넘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때도 공백 문자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바로 쌍따옴표 찍어서 공백 없이 쓴 거 보이시죠? 공백 없이 붙여서 공백을 띄는 순간 이제 공백이 특수문자 처리돼서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공백이 띄어지는 순간 그게 이제 분리가 돼요. 앞에 있는 거로 끝난 거고요. 뒤에 있는 건 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백 문자 없이 잘 코딩을 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알럿은 주소 처리할게요. 알럿은 데이터 확인용으로 찍어보자. 자바스크립트에 찍어보자. 알럿 자바에서 찍어보자. 시스템.어쩌프린트에 아시겠죠? 이렇게 찍어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 하시고 클릭하세요. 404 올인했죠? 올인한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요. 안 만들었죠? view.jsp number equal 2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넘버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2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못 찾는 건 얘를 못 찾고 있고 view.jsp 못 찾아요. 현재 만들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고요. 글쓰기는 앵커 태그니까 그냥 동작을 하셔야 돼요. 앵커 태그 글쓰기 클릭하시면 writeform.jsp로 넘어간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작이 잘 되고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뭐 퍼펙트 잘 만들었네요.